양평과의 전원 생활을 어느덧 11년이라는 세월이 무심히도 흘렀습니다. 저희 유명 부동산과 함께 시작하시어 저희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다 하시어 오늘 고객님께서 잘 지어 거주하고 계신 전원주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산을 많이 좋아해서 산으로 들로 뛰어다닌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이랄까. 산 옆에서 살고 싶었기에 산세 좋은 옥천면 신봉리 원통이 마을이라는 곳에 땅을 구입하고 후회 없는 전원 생활을 위해 평생 사실 목적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지근 거리에 북한강을 품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오리에 위치한 당신의 전원 생활을 응원하는 유명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양평의 본 전원주택은 처음에는 영원히 살 것처럼 정성껏 가꾸고 만들었지만 상황은 늘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듯 이곳 양평 생활을 정리하고 자녀가 있는 곳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 잘 지으신 본 전원주택은 전체 면적 200평에 건물 53평으로 대지 면적 160평, 도로 지분 40평을 가지고 계시며 건물은 1층 31평, 2층 12평, 벙커 주차장 10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준공되었으며 목조주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숲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깔끔하고 넓은 정원과 텃밭, 그리고 야외 테라스가 주택 생활에 낭만과 정취를 더하는 아웃도어 공간으로 멋진 힐링 공간을 선사하는 주택입니다. 전원주택의 로망인 박공 지붕과 붉은 벽돌로 건물 외관을 치장하시어 예쁘고 단정한 가족의 취향과 감성을 담은 전원주택이라 하겠습니다. 벙커 주차장에는 차량 두 대를 안전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전원주택은 제2외곽순환도로 양평 IC에서 약 10여 분 거리로 서울 강동 기준에서 1시간이면 충분히 다다를 수 있는 곳이며 경의, 중앙전철역 아신역을 이용하여 서울 진출입이 편리하며 옥천면 생활권으로는 차량으로 약 10분 거리에 해당됩니다. 큰 도로 2차선 도로까지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주택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31평으로 침실 2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다용도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을 지나면 넓은 거실과 주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은 길게 뻗은 공용 공간을 따라 시공된 창으로 아름다운 경치가 집안으로 스며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주방과 다이닝룸은 거실과 함께 배치하여 이동 동선이 짧은 만큼 편리하면서도 심플한 동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층 좌측에는 작은 방과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 우측에는 메인 침실이 구성되어 있으며 수납 공간이 충분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부부 욕실까지 갖추고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다용도실은 세탁실 겸 창고로 활용도 좋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은 12평으로 방 1개와 작은 거실, 미니 주방, 욕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방문객이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공간이며 서재 공간이나 자녀를 위한 방으로 구성하시면 쓰임새가 매우 좋을 듯합니다. 2층 주거 공간 구조로 예쁘게 건축된 본 전원주택은 침실 3개와 큰 거실, 작은 거실, 각 1개와 욕실 3개, 다용도실로 구성되었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시며 토지 200평에 대지 면적 160평, 도로 지분 40평을 가지고 있다 하십니다. 건물은 53평으로 1층 31평, 2층 12평, 지하 벙커 주차장 10평으로 2021년 목조주택으로 건축되었으며 평생 살 집이라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건축하셨다 합니다. 매매가격은 직영 건축가격을 적용하여 6억 8천만 원에 협의되었으며 부동산 경기 상황을 감안하여 급매가격으로 절충하여 진행 예정이오니 빠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재적소에 내가 찾던 집이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이번 주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수많은 집과 땅들을 중개하면서 늘 내 집을 산다는 마음으로 정성과 노력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 고객님의 행복과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집과 땅들을 더 열심히 중개할 수 있도록 노력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유명 부동산에 오시는 길도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길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찾아온 이 봄에도 새로운 잎들이 펼쳐지고 때론 꽃봉이로 탐스럽게 피어나 멋진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